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벨라 투리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리쌤의 다이어트 결과를 체크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 영상 보시면 리쌤이 10월 8일 오후 2시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77.6kg이었죠. 자, 그러면 현재 시각 보여주세요. 네, 리쌤이 목표를 72kg로 뒀고요. 오늘 날짜는 10월 22일 11시 19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번 다이어트에 리쌤이 그 운동을 푸시업과 턱걸이 딱 두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긴 말하지 않고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중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오예! 와우! 마이너스 6kg! 2주! 성공! 예스! 자, 그럼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 샷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원래 제 몸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리쌤이 왼발에 철심이 있어서 운동할 때 이 장요근에 문제가 와서 병원에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지 못했더니 복근 라인이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장요근이 회복이 되면 이 하체 운동이랑 이 복근 운동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이 하복부가 완성된 그 복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산소 운동도 안 했네요. 자, 그리고 우리 리쌤이랑 다이어트 함께 하기로 하신 분들 생각보다 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었는데요. 아, 아직 이 결과가 거의 없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좀 보내주세요. 선물도 보내드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메일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한 2주 동안 6kg 감량 성공적으로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체중 증가를 했대요. 77.6kg까지 갔을 때 허리 디스크에 통증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도 이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관절이 받는 그런 하중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난 지금 가벼워. 관절이 굉장히 가벼워졌고 몸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할 때 이 그립감이 달라요. 막 이렇게 막 빵빵했는데 지금은 막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멋있었어. 그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쌤이 어떻게 뺐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운동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리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다이어트 과정에 대해서 리쌤에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댓글들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파이팅!